안녕하세요, 북스윙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그 첫걸음의 두 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 이제 할 것은 뭐냐면, 그 앞에 있었던 그 1장 내용을 이제 그 연장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37페이지 펴보세요. 자, 여기 보면 이제 국가 교육과정과 교과서, 그 다음에 교사 교육과정의 관계 이렇게 있죠. 교사 교육과정과 관련된 내용은 그 앞부분의 강의 때좀 설명했으니까 일단 안 보신 분들은 여기에서 이제 앞부분 강의를 보고 나서 들으시면 될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보면, 자, 교사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자, 09년 개정교육과정의 시기에 중학교 역사 교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교사들이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뭐냐면 교육과정을 구성을 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대단원 차트를 구성하는 방식 이렇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각 단원에 주안점을 두는 부분 이렇게 두 가지 방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자, 여기 대단원 그 구성 방식의 경우에는 한국사를 모두 그렇죠? 네. 자, 대단원 구성 방식의 경우에는 한국사를 모두 가르치고 난 후에 세계사를 가르친 교사가 있는가 하면 한국사, 서양사, 동양사 순서로 가르친 교사도 있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같은 시기에 세계사와 한국사 단원을 교차해 가르치되 세계사를 먼저 가르치고 한국사를 나중에 가르치는 교사도 있고요. 케이스가 되게 많죠. 또한 동일한 대단원 내에서 차시 구성 방식의 차이가 있는데 교사는 1단원에서 6차시, 12차시까지 다양한 차시로 구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시 구성에는 무엇을 어느 정도 가르칠 것은 판단 결과를 나타내는 점에서 이는 이제 교사마다 어떤 내용이 얼마만큼 중요한 것인지 서로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래서 차시 같은 경우에는 뭐 1단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어 6차시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뭐 12차시 가르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12차시 가르치는 사람이 6차시 가르치는 것보다 더요 1단원 부분을 그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요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단원의 주안점, 즉, 그 대단원에 대한 학습을 통해 학생들이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적 아이디어에도 차이가 있다. 그 1단원 학습을 통해서 어떤 교사는 그 인류 초기의 인간 삶에 나타난 변화를 이해시키고자 했으며, 어떤 교사는 학생들이 기존에 당연하게 여기던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이에 질문을 던지거나 새로운 관점을 바라보도록 했으며, 또 어떤 교사는 중학교 역사의 첫 단원인 만큼 그 역사 학습의 즐거움을 알려줬으면 했다. 자, 이러한 차이는 교사마다 다른 역사관, 교재관, 경험, 정체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들을 가르치는 내용과 상호작용을 나타낸 결과가 볼수 있다. 이렇게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사례 연구가 있어요. 참고로 이 단어는 사례 연구가 되게 많아. 네, 사례 연구. 그래서 사례 연구를 하면서 유형을 나누고 그 유형의 어떤 특징, 장단점 이런 것들이 자주 언급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사례 연구를 이제 좀 보시면서 해야 될것 같아요. 여기 예문 내용을.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달려 볼게요. 자, 역사 교사들이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데 있어 교과서나 교육 과정에 활용하는 방식이 다양하다. 자, 어떤 교사는 사례 1-4. 1-4는 여기 있는 내용이에요. 다양한 형태의 그 교사 교육 과정 구성 방식 가 관련된 건데 요건 차후에 좀 읽어보기도 하죠. 자, 교사 A는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 B는 그 국가 교육과정이나 교과서 틀에서 벗어나 교사 자신의 수업 철학이나 역사 이해를 중시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교사 C는 그 국가 교육과정을 토대로 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그 경우도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케이스일까요?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이제 앞에서 얘기한 뭐예요? 교과서를 재구성하는 방식이죠. 자, 교과서 재구성하는 방식을 이제 볼게요. 자, 저는 그 교육과정 문서를 거의 보지 않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있는 성취 기준은 이후 목적 분류표 평가 근거 작성할 때 만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시험 때만 본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1차 시험, 2차 시험 볼때
이용 목적 분류표 평가 근거 입력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 성취 기준 집어넣는 거 있죠? 그때만 본다는 거야. 제 케이스인 것 같아. 저도 거의 그 성취 기준 안 봐요. 예. 자, 성취 기준은 언제 보냐면, 교육과정 그 지금 강도 갈 때, 여러분들 강도 갈때 보지, 실제 수업에서는 거의 안 보거든요. 자, 보통 교과서를 보고 가르치는 내용을 정해요. 그래서 학기 초 연간 계획을 세울 때는 교과서 단원을 기준으로 해요. 그런데 교과서 내용을 다 가르치려면 시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교과서를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내용, 간단하게 설명하여 넘어갈 내용들은 판단을 해요. 예를 들어, 저는 세계사 부분이 서아시아, 아프리카, 그 다음에 인도 내용은 기말고사에 비해 아주 간단하게 가르쳐요. 그러니까 일종 우리가 기타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요건 간단하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요 관련된 내용은 또 뒤에 있어요. 예, 뒤에. 자,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B는 이제 어떤 유형이냐. 이거는 이제 교사 B는 교육과정의 교과서 틀을 아예 벗어나서 자신의 어떤 수업 철학이라든지, 그 다음에 역사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경우죠. 자, 그래서 이제 현대사 관련된 내용인데, 좀 볼게요. 자, 이 사람은 이제 아마 한국 현대사 관련돼서 노동 관련된 문제를 이제, 중요시 여기나 봐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제 어떤 노동자의 삶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이죠. 나는 철학관, 자기 어떤 수학관을 가지고 접근해서 이제 가르친 분인데, 저는 현대사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는 노동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노동을 중심으로 한 5차시 수업을 계획했어요. 수업은 공순위를 통해서 본 1970년대에 여성 노동과 인권 문제, 전태를 중심한 한국 경제 상황 노동 문제로 구성해요. 공순위란 말이 이제 여러분들 좀 나이 어리신 분들은 생소할 텐데, 저 때까지만 해도 이제 공장에 일하는 사람을 공순위, 공돌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런 얘기 했다가 욕을 먹죠. 자, 하여튼 수업을 준비하고 학습지를 만들기 위해 국가교육과정이나 교과서보다 관련 논문이나 단행본을 직접 찾아봐요. 이렇게 노동 관련 그 내용을 5차시도 배정하다 보니 전체적으로 다른 내용을 가르칠 시간이 부족해서 정근대 다 내용 중에 일부를 가르치지 않고 그냥 넘어가요. 아마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뭐 학습 요소를 비교한 보면 가르치지 않는 부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제 마음대로 빼도 되나 하는 고민도 되긴 하고요. 자, 이런 고민을 하다 보면 국가교육과정이 교사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있죠. 야, 여기 뒷문장이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 C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국가교육과정을 토대로, 뭐냐면, 교과서를 이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사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학교 입장일 때는 교육청 입장에 제일 바람직한 교사 입장? 네, 이렇게 있죠. 뭐 성취 기준 딱 안에 들어가고. 그래서 저는 수업 내용을 선정할 때 국가 교육과정에 있는 성취 기준을 어떤 식으로든 반영할 필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고려시대 때 가르친다면 나름대로 성취 기준을 분석하여 이 시기를 가르칠 때꼭 가르쳐야 할 학급 요소를 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차시를 구성해요. 만약 성취 기준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교사가 가르친 내용을 자의적으로 혹은 편의적으로 선택했던 오해를 받을 수 있거든요. 또, 그 어떤 주제에 너무 힘을 쏟다 보면 다른 주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룰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요두 내용이 이제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이야. 왜 성취 기준을 달아야 되는가? 자의적이고 편의적인 선택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주제를 좀 공평하게 다룰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국가교육과정을 아예 무시하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교사 B와는 좀 국가교육과정에 관련된 생각이 좀 다르죠. 인식 차이가 보이죠. 그래서 요 사례에서는 이제 A형 교과서 내용을 재구성하는 방식, 수업 철학과 역사 인식 이해를 바탕으로 재구성하는 방식, 그리고 교육과정을 통해서 재구성하는 방식, 이런 거를 이제 바탕으로 이제 세 개의 부류로 나눴어요. 유형을요. 자, 그래서 그 유형의 이제 하나하나의 특징을 이제 좀 여기서 쭉 설명하고 있는데, 보면. 자, 많은 교사들은 교사 A와 같이, A와 같이 일유형이죠? 자, 국가 수준의 교육과정보다는 교과서를 기초로 활용하여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보면 돼요. 예.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 교과서 내용을 보고 이제 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예를 보면요. 연간 계획표를 작성할 때 교과서를 교사들이 교과서에 제시된 대단원, 중단원 순서에 따라 혹은 이를 변경할 가르치는 순서도 정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학습지나 대응책을 제작할 때도 교과서 내용을 보고 중요한 내용, 어려운 내용, 쉬운 내용을 판단하고 이러한 판단의 기초에 가르칠 것, 간단하게 설명을 넘어갈 것, 가르치지 않을 것을 결정할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퀘스트는 뭐냐면, 자, 많은 교사들은 교과서에 서술되는 내용을 근거로 평가 문항을 출제한다. 그래서 교과서 토대로 무엇을 얼마만큼 가르칠지 결정하고 교과서를 평가 내용과 기준을 삼는다.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학교 가면 되게 이제 평가 문항을 추천할 때 교과서 평가 내용과 기준을 삼는 게 많아요. 저도 되게 그렇거든요. 그래서 뭐 평상시에 가르친 내용을 가지고 낼 수도 있겠는데, 그러면 이제 나중에 민원이 들 소지가 많아. 애들이 안 배웠대. 안 배웠대. 한 명도 아니고 두세 명이 짝짝꿍해서 안 배웠다면, 좀, 그렇죠? 안 배울 내용 교과서, 문제를 왜 내냐. 이렇게 하는데, 교과서 내면 아주 간단해. 그냥 교과서에 있는 내용 있잖아요. 그래서 안 가르쳐도, 애들이 따지고 들으면, 아, 교과서 있잖아. 그러면 애들이 끽소리 못 해요. 예. 그래서, 이렇게 평가 문항을 교과서를 이제 내용을 기준으로 이제 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교육, 이 경우 교과서가 그 국가교육과정 역할을 대신하는 거죠. 자, 국가교육과정이 아닌 교과서를 바탕으로 교과서를 구성하고 재구성하는 것은 되게 소극적 형태의 교육과정이 여겨지기도 한다. 이렇게 있고. 근데, 국가교육과정은 구분할 필요가 있죠. 교과서 자체가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제가 전 시간에 언급한 것처럼 국가교육과정에 입각해서 만드는 거죠. 이걸 뭐 벗어나고 만든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제 국가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되게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데만 해서 요 교과서는, 뭐예요? 구체화된 교육과정 자료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에는 좀 간격이 있어. 왜냐면 여기는, 그 당시 집필자의 어떤 주관적인 판단, 집필자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앞부분에 제가 강의 때좀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역사 교과서는 추상적이고 개괄적인 수준의 진술된 계획으로 국가 교육 과정을 수업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교수 학습이 가능한 자료 수준으로 구체화된 과정 자료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과적인 자료이긴 하는데, 이걸 뭐냐 좀더 구체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교사가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제 교사 입장을 볼땐 교과서는 어떤 거예요? 하나의 수단이죠, 일종의. 그러니까 절대적인 게 아니라 도구적인 것들이죠. 물론 이제 현실 학교에서는 그렇지 않지만,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원론적인 얘기를 한것 같아요. 물론 이 감정제어를 통해서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 교과서가 국가교육과정의 규정력이 가장 크게 미친 교재는 분명하다. 그래서 다, 진짜 대단원까지 다 내용이 결정되어 있잖아요, 내용 요소가. 그렇지만, 모든 역사 교과서가 동일하거나 획일적인 것이 아니다. 자, 역사 교과서의 집필자의 국가 교육과정에 대한 해석 및그 역사 해석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출판사에 따라 중단원 순서라든지, 왜냐하면 대단원 같은 경우에는 국가 교육과정을 따라야 돼요. 근데 대단원 밑에 있는 중단원의 소단원은 출판사의 집필자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자율권을 준 거니까요. 그래서 중단 순서, 그다음 특정 사건에 대한 해석이나 기술 여부, 해당 사건에 대한 서술 분량이나 배치, 자료 활용 등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죠. 그 예를 든게 이제 그 밑에 있는 이제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중학교 역사 교과서에 있는 원사의 간섭 및 고려사의 변화와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보면 15년 개정 교육과정은 역사 09 03 다시 09 다시 03번 보면 원가습기의 고려사회 변화를 파악하고 개혁 정책의 특징과 신진사대의 성장을 이해한다는 성취 기준이 있죠. 그 모든 교과서는 국가 교육과정 명시된 학습 요소 정동행성, 그다음에 권문세조, 국민화의 개혁, 신진사대부를 서술하고 있다. 그런데 국민화의 개혁에 대한 서술의 범위를 좁혀서 살펴보면 기철 제거, 정강 폐지 등에 대한 서술 여부는 신진사대부에 대한 서술 분량은 저마다 교과서 차이가 있다. 이거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런 이제 집필자의 어떤 주관적 판단에 따라서 이제 중요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 거죠. 또한 공민화의 개혁 성격에 대해서도 교과서에 따라서 다르게 서술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교과서는 공민화 개혁에서 반원 자주 이거 많이 들어봤죠. 서술했으나 최근에 고려시대 연구자고인데 1356년에 이뤄진 공민화 개혁은 공민왕의 군주권 확립 시도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자, 이러한 역사학계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교과서술도 공민왕 개혁의 반원 개혁 정치를 서술한 경우, 그 다음에 고려의 자주성 회복의 개혁을 서술한 경우, 자주성 회복과 왕권 강화의 개혁을 서술한 경우 등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교사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교과서가 교육과정에 의거한 집필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교과서를 참고하되 국가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직접 읽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각 교과서마다 이렇게 이제 뭐예요? 각각 다르니까 이걸 유의하면서 봐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요거는 일형 유형. 그러니까 이제 교사 교육과정에서 교과서를 중심으로 이게 뭐냐면 구성할 때 유의점이죠. 교사 A형 유의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육과정에 의거해 집필된 것을 인식하고 교과서를 참고하여 국가교육과정과 성취 기준을 직접 읽고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이런 사례가 주어지고 이 교사의 유의점 쓰라고 하면 교과서 내용을 구성할 때 유의점 쓰라면 이렇게 쓰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사 B형 유형이 나와요. B형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수업 철학이나 신념, 역사학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하는 거죠. 아까 제가 노동 부분에 대해서 좀더 늘려가지고 교과서 내용 상관없이 뭐 논문 찾아봐갖고 내는 거,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그런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교사 자신의 수업 철학이나 신념 혹은 역사교과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교사교육과정을 이제 뭐냐면 구성하는 교사들인데,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교사들의 특징들이 쭉 나오죠. 첫 번째로는 이러한 교사들은 국가교육과정이 교사나 교육과정이 교사의 자유로운 교육과정을 구성을 제약하고 구속한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제 B형 그 예문을 읽을 때그 교수의 마지막 그 말을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국가교육과정이 대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내용 중시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를 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다.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대강화라는 거 뭐냐면, 국가교육과정이 이제 뭐냐면 좀 약간 범주를 좀 약간 구속한 범주를 좀 줄였다. 그래서 이런 의미 같아. 여기에서 맥락을 볼 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요. 09년 개정교육과정 있죠. 그는 이제 이전에 7차 교육과정이 있어요. 예. 거기에서는 이제 주로 중단원까지 이제 규정을 하고 있는데, 09년 개정교정부터는 대단원까지 이렇게 규정을 해요. 그래서 대단원만 맞추고 거기에 대단원에서 구성된 성취 요소만 기록을 하면 돼. 그래서 좀더 이제 대강화시켜서 넓은 범위로 이제 설정해가지고 집필자의 자율성을 주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내용 지식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는 것은 그리고 이 학생들이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구조 자체는 변하지 않았죠. 예. 시험을 봐야 되니까 수능을 봐야 되니까 예.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데 자, 이런 구조 속에서 교사나, 이게 세 번째죠. 특징. 세 번째 특징을 보면, 교사나 학생이, 관심이 필요, 상황들의 차이를 무시하고 있으며, 교사의 자율성을 억압받다고 인식하고 여기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에 대한 어떤 이유,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연결된 거죠. 이렇게 1번하고 2번은 요거와 이제 연결된 거예요. 1, 2번은 3번과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러면 교사 교육과정을 구성한다는 것은 주관적인 판단에 하여 자의적 혹은 편의적 내용을 선택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국가교육과정의 교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최소한 기준점이 된다는 것은 사례 1-교사 시의 주장과 상반된다. 앞에서 제가 이제 읽은 것처럼 그 뒤에 이제 교사 시의 주장하고 좀 연결시켜서 보세요. 교사가 자의적인 어떤 가르치는 내용, 자의적 혹은 편의적 선택은 오해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주제를 너무 심해 썼다 보면, 다른 주제를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을 입장할 땐이 사람을 이렇게 비판한 거야. 이렇게 할수 있다. 그래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한, 교과서,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과서 내용을 조직을 해야 된다는
저는 이제 C의 입장에 볼 때는 이건 상당히 안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거는 교사 B가 교사 C유형이죠. C유형이 B유형을 비판하는 거죠. 그래서 이 C유형은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교사 교육과정을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바라보고 있는 거죠. 자, 이런 상반된 인식은 교육과정 구성에 있어서 국가교육과정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부정적 인식하는 교사들, 그러니까 아까 전에 교사 비용 유형이죠. 국가교육과정이 교사의 자율권을 제한하며 역사교사의 해계를 비판한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비용 같은 그 유형, 이런 유형들이 등장했는가? 이렇게 보면 이게 2번이죠, 방관호. 예. 제가 이게 그 앞에 표시하는 거는 그 다운받아 보시면 거기 제 요약문이 있어요. 요약문 표시하고 거의 대부분 일치해요. 비슷비슷하게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약문을 보시면서 강의 듣는 것도 좀 효율적일 수 있어요. 예. 하여튼 이런 그 교사 비용의 어떤 그 문제 제기는 왜그 나오냐 이렇게 이제 보면요. 자, 이런 문제 제기는 1차적으로 모든 교사들이 그 국가교육과정 내용 선정 기준에 동의한 게 아니라는 걸 출발하는 거죠. 즉 교사마다 비판 배경이에요. 이거는 교육과정 비판 배경인데 교사마다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 혹은 역사 교수 학습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자, 예를 들면, 구체적인 요 관련된 예를 들면요. 구체적인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가 있는 반면에, 또 어떤 교사들은 역사학 연구 방법이나 역사적 사고 기능을 가르친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교사가 있다. 이런 방법, 그러니까 이제 내용보다는 연구 방법이나 사고 기능, 이런 방법은 이제 뭐냐면 방법적 지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방법적 지식은 기능을 가르친다고 생각하는 교사의 경우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요원을 좀 볼게요. 요번에 이제 나왔던 것 중에 내용과 방법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그거와 연결시켜서 보는데 방법적 지식이 뭐냐. 자, 방법적 지식이라는 것은 역사교육에서 또는 교육학에서 역사적 사실을 아는 방법이야. 그러니까 내용보다는 내용을 어떻게 아는가. 교수학습 방법? 그런 것들을 이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역사 사실의 의미는 명제적 지식과 구분된다. 그래서 이제 방법적 지식은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방법적 지식이 교수학습 방법이 아니라 연구 방법이야. 예, 연구 방법. 역사학에서 말하는 연구 방법. 그래서 이제 요게인데 역사 사실의 의미는 명제적 지식과 구분되는데 그 연구자에 따라서 연구 방법은 절차적 지식, 그다음에 구문학적 지식, 그다음 전략적 지식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해서 정의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또 방법적 지식, 그러니까 이제 연구 방법론 관련된 내용의 용어 해설을 관련돼서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계속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역사적 사실, 그냥 개념을 반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2015년 개정 교육까지 지나치게 내용에 초점을 맞춰 있다는 걸 보고 이걸 문제라고 한다. 이 사람들 입장일 때는 이제 왜 문제겠어, 이건. 이거는 방법이 없고 내용만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또 다른 경우에는 자 역사적 사실을 중시하는 교사들도 어떤 사실, 어떤 내용 요소를 가르치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이 있다. 어떤 사람은 프랑스 때문에 더 가르칠 수 있고 더 중요시해서 하고 어떤 연구의 산업혁명을 강조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판 배경의 두 번째 내용을 보면. 아까 이제 교사 이제 뭐냐 B가 밝힌 것처럼 너무 억압적이라는 거야. 그래서 국가교육과정 내재된 역사서사, 역사 사건에 대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를 다른 관점을 가질 때 국가교육과정이 억압적이라 느낄 수 있다. 이렇게 있어요. 여기 잠깐 이제 역사서사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용어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그래서 이제 22년 개정교육과정에 요 역사서사란 말이 좀 나오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국가교육과정 당위는 역사 내러티브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교육을 강제함으로써 역사 해석을 하나 통제하는 역할을 해왔다고 생각과 이론에서 국가교육과정 불신이 이러한 인식을 강한 측면이 있다. 그래갖고 이제 왜 이런 것들이 있는가? 역사 교육과정이 이제 국가교육과정이 좀 불신의 어떤 역사적 배경이 교육과정 관련된 역사를 얘기하면서 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3차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에서 좀 보면, 여기에서 국사교과서가 있었잖아요. 3차에서 7차까지. 예, 국정교과서. 그래서 국정교과서 체제가 지속되면서 국정교과서가 교사와 학생들의 다이나 역사인식과 역사관, 특히 지배 이데올로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을 제기되었고, 자, 이날 문제 속에서 일부 교사들은 국사교과서와 다른 역사인식을 기초한 대안교과서 서술하기도 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초임 때는 그때가 7차 교육과정이었거든요. 그래서 국사교과서를 사용했어. 그래서 이제 전국 역사교사 모임이나 전교조 이런 데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있다 해서 대안교과서를 많이 만들고 그랬어요. 자,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그 다음 박근혜 시기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태가 있었죠. 그때는 이제 15년 개정 처음 만들려고 할 때, 원래 이제 그 한국사나 역사를 국정화 시키려고 했어. 국정교과서까지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 책에 지금 그 서재에 국정교과서 교과서가 있어. 그리고 그때 이제 그거 설득시키냐고 역사 교사들, 전국의 역사 교사들을 이제 일부 뽑아가지고 연수를 시킨 적 있어요. 그래서 장학관이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하는데 그때 막 역사 교사 따지고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 참가를 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참 그때 교원대에서 했는데 밥은 맛있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의 사육시키는 정도로 나와. 돼지 사육시키는 정도. 하여튼 좋았어. 아니, 이게 좋았다는 게 아니라 그 밥이 좋았다고요. 예, 교훈대 밥이. 자, 하여튼 이렇게 이제 역사교과서 이제 국정화 사태 이후 역사과에서 교육과정 재구성의 시도가 활발해졌다는 점도 국가가 부과하는 당위나 역사를 가르치는 데 대한 문제 제기라는 측면에서 볼수 있다. 그래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사태 당시 많은 역사 교사들은 국정 교과서가 국가가 올바른 판단한 역사를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주입하고자 하며 다양한 형태의 역사 교육을 불가능할 것이라 보았다. 자, 이는 교사의 자율성을 훼손한 걸 여겼고 이에 교육 과정의 수업에 있어 교사의 자율성이나 의지가 부상되었던 것이다. 반면에 요거는 이제 그 교사 C의 이제 뭐냐면 비판 내용이야. C. 그러니까 이제 B에 대해서 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좀 따라오시면 될것 같아요. 3번이죠. 자, 그래서 가르쳐야 할 것에 대한 공통된 기준 없이 모든 교사들이 각자 중요하다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자유롭게 가르치는 것이 과연 교육적인가? 혹은 바람직한 것이 문제된 비판적 시각도 있다. 자, 일단 이제 이 사람들의 시각은 뭐냐? 앞에서 얘기한 예문에서 말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로는 공통된 기준의 부재는 자의적 평등적 교육과정 구성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교육 수준의 질을 저하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요거는 이제 앞에 예문하고 좀 다른 내용이네요. 무한정의 다양성은 학생들의 상대주의를 빠지게 할수 있고 특정한 역사적 사실을 현실을 외면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상대주의라는 것은 이게 이제 뭐 광주 민주화 운동에 관련될 수도 뭐 여기 이거는 전두환 편을 든다든지 뭐 북에서 간첩이 받아 들어올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할수 있잖아요. 진보적으로 이제 뭐냐면 교육과정을 그 구성하는 법이 없죠. 보수적으로 할수 있고 이게 극단적 상대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주관적 판단에서 결정되는. 예. 그래서 이 극단적 상대주의 요거 예전에 21년도 기출문제 용어로서 쓰라고 나온 적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요거 외에도 앞에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뭐가 있어요? 평준에서 가르칠 수 있다. 어떤 부분을 평준에서 가르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예문에 있는 내용들, 그러니까 39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주제에 너무 힘을 쏟다 보면 다른 주제에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수 있고 평준에서 가르칠 수 있다. 자,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수 있고 이거 너무 하면 이제 평준에서 좀 가르칠 수 있는 거죠. 평준이란 말은 제 생각이고, 그 뭐냐면 상대적으로 소홀히 할수 있다. 요 내용까지가 이제 세 가지 비판 내용이야. 교사 그 시험용이 교사 비유형을 비판하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이 쭉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분권적 교육과정을 운영하다 보면 이게 이제 공통된 기준이 부재하는 경우죠. 그 2017년 이후에 국가교육과정을 개발하기 시작한 벨기에 사례는 이러한 문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벨기에 공의 일부 역사 수업에서
신화와 역사를 구별하지 않고 가르친다는구나. 유럽 중심적 혹은 인종차별적 시각과 내용을 가르친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교사 비용은 진보적 사관에서 노동자 문제를 생각해서 가르치는 건 있지만, 앞에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극우 시각에서 가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광주 민주화 운동을 뭐그 북한이 개입해갖고 이제 뭐 했던 빨갱이들의 난동이다, 뭐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준이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유럽 중심적으로 인종차별적 시각 내용을 가르치거나 사회 변화 혹은 역사 연구 성과의 축적에 관계없이 간행적으로 가르치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이에 국가 교육 과정을 통해 교육의 질 관리를 나섰다. 예를 든 거야. 기준이 없을 경우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는가에 대해서 예를 이제 들고 있죠, 지금. 자, 이런 입장에서 교사가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는 중고가 되는 기준으로서 국가교육과의 역할 중심인가. 이건 교사 시와 관련된 거죠, 입장이에요.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은 교사들의 다양한 교수학습 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기준이 동시에 역사교육의 질을 일정 수준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겠죠? 물론 이 기준은 일정 수준의 질을 관리하면서도 교사 수준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가능하도록 현행 교육과정 체제와 형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을 이들도 인정한다. 이들이 뭐예요, 이들? 교육과정을 준수해야 된다는 그 시의 입장을 얘기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러한 방향에서, 그러니까 이러한 방향이라는 것은 이제 뭐냐면, 그세 가지 견해 있죠. 자, 그래서 세 가지 견해는 이제 종합해서 뭐냐면 그 집필자가 제안을 한 거야. 이런 방향에서 국가교육과정은 학습 내용을 상세하게 제시하기보다는 역사 과목의 교육적 가치와 철학적 지향을 토대로 해당 과목이 추구할 방향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본 방침을 안내한 그쳐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런 방향은 이제 이세 가지 종합해서 그 앞부분의 내용을 좀 약간 플러스 시켜갖고 제안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뭐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역사과 교육과정 구성을 볼게요. 자, 역사과 교육과정 구성을 이제 좀 본데, 뒤에 보면 표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역사과 교육과정 구성 과정 있는데, 요걸 전체적으로 볼수 있는 표예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쭉 보시면 이 표에 따라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계획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실행, 성찰 단계,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계획 단계가 첫 번째겠죠. 그 다음에 실행을 하고, 그 다음에 성찰하고, 이게 상호 이제 피드백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갖고 이제 계획 단계에서 고려할 것은 뭐냐면, 일단은 이게 대립되는 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걸 고려한다라는 거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고려한다라는 거야. 고려. 그래서 이제 뭘 고려하냐, 먼저 학습 목표 설정, 교육 내용 선정 조직, 교수 학습 방법 구상, 평가 계획 수립을 고려해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계획을 할때첫 번째로는 교사의 역사 감이 역사 교육과를 명료화시키고, 두 번째로는 교육과정이 교과서 분석 및 연구사를 검토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학생의 선행지심이 역사 이해를 검토한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들이 그 밑에 있는 이제 쭉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성찰 들어가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단계에서는 실행을 하고 성찰을 보면 학생들 역사 이해를 검토하고 교사의 역사관과 역사 교육을 성찰하고 반성을 한다는 거 되돌아보고, 차후 이런 그 이해와 반성 내용을 차후 교육과정 및 실행의 성찰 결과를 반영하죠. 이때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교사 교육과정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교육과정은 국가 교육과정 아니라고 딱 명시돼 있지 않으면 다 교사 교육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성찰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있고,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에 들어가기 전에 개요, 사회 역사과 교사 교육까지 구성이 된 개요 부분이 45페이지에 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역사 교사가 교사 수준의 교육 과정을 구성해 나가는 방식과 절차는 모두 다를 수 있으나 일반적인 교사 교육 과정을 구성할 때 고려할 것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자, 먼저 교사 교육 과정을 구성하기 위해서 교사 자신의 수업 철학을 명료하게 정리한 과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교사의 역사 교육관, 역사관, 교육관, 학생관 등그 뭐냐면 교사 교육 과정의 방향과 전체 틀을 구성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토대가 될수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획 단계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국가교육과정 교과서에 대한 분석도 필요하다. 그래서, 국가교육과정에서 제시된 각 목표, 대주제 기간, 성취 기준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비판적 분석과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바탕으로 학습 목표를 가르친 내용, 학습 목표와 가르친 내용, 중점을 둘 내용을 결정하고 이를 어떤 순서로 어떻게 비중을 두고 가르칠지, 그 다음에 학생들의 학습 결과 혹은 이해 수준을 어떻게 평가할지를 계획한다. 이렇게 있고, 자, 그 다음에 차시별 학습 교육 계획에서는 그 교수 학습 방법 및 교재 학습 활동에 대한 것을 구상한다. 자, 이때 가르칠 주제나 그 시기에 대한 역사학계 연구 성과를 정리하고 하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이나 정리한 것은 역사학계 연구 성과를 정리한 것은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이나 교과서를 분석하고 향후의 수업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후에 그 뭐냐면 성취와 관련된 내용이죠. 수업 후에 이제 수업을 통해서 얻게 된 학생의 역사 이용 경험의 특징에 대한 성취하고 이후 차후의 교육과정을 구성에 대한 성취가 한류의 과정이 있다. 피드백 과정이 있어. 그 앞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렇게 이제 실행한 다음에 성취하는데 요세 과정이 서로 간에 피드백 받고 한류하는 과정이.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성취하고 나서 다시 계획에 반영하고 실행하고 또 성취하고 이런 이제 과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림 1-1번은 교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며 성취하는 각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들과 정리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을 정리한 것이다. 다만, 이제 각각의 과정들의 순서대로 한 방향으로 진행된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계속적으로 수정될 수 있으며 수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이제 계획 단계에서 이제 내용을 아까 지금 언급했던 세 단계 있죠. 계획에서 언급됐던 부분하고 요거를 대한 이제 내용이 있어요. 요 부분을. 요걸 고려해서 요런 내용들을 이제 계획을 해야 된다. 이렇게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로 볼게 이제 그 표에서 보면 알겠지만, 교사의 역사관 및 역사교육 명료화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계획 단계에서 이제 하는 거죠. 자, 교사의 역사관, 그러니까 역사학에 대한 인식, 역사교육관, 역사교과에 대한 인식. 요게 항상 일치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치하지 않은 경우 있어요. 뒤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자, 역사 인식, 개별 국가에 대한 인식, 학생관, 수험관 등 역사교사의 교육과정 구성이 토대가 된다. 자, 이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결합되고 변주되면서 각양각색의 교육과정이 만들어진다. 자, 이러한 교사의 수업 철학을 가르치는 행위 속에 운영 중에 나타날 수 있고 반대로 의식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될 수 있다. 이거 두 번째에 보면 요거 읽으실 때 여기 검게 칠한 부분 있죠? 분록형체 검게 칠한 거 있잖아요? 요걸 중점적으로 읽으세요. 근데 저자가 여기를 읽는 부분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검게 칠한 거잖아요? 진하게. 예. 글씨를요. 그래서 이제 교사의 수업 철학은 교사의 교육과정 구성에서 발생한 다양한 형태의 의사결정이 중거된다는 점에서 교사 자신의 수업 철학을 명료화하는 것은 이후 교사 교육과정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그래서 의사결정 과정을 중구화되고, 이걸 이제 수업처럼 명료하는, 을 통해서 할수 있다. 뭐, 이렇게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을 보면, 교사의 역사학에 대한 인식과 역사교과에 대한 인식은 교사가 구성하는 교육과정 방향 및 전체적인 얼개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교사의 이제 역사학에 대한 인식이란, 그 역사의 본질이 무엇이며, 대한 교사의 이해 방법을 의미한다는 것. 자, 그래서 역사의 본질이라는 것은 이게 뭐냐? 이거는 이제 그 교수 학습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역사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역사학에 대한 생각이 꼭 역사 교육관하고 일치하진 않아요. 역사학에 대한 생각을 갖고 있다도 실제 접하는 이제 현실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또 교수 학습 방법이 또 달라질 수 있어. 역사 교육관이. 그래서 역사학에 대한 생각이 꼭 역사 교육관과 일치하진 않는다. 일치할 수도 있고, 예. 이거는 이제 학생들의 어떤 것들을 고려하면서 해야 되겠죠. 근데 여기에서는 교사의 역사관과 관련된 내용이니까, 여기 보면, 자, 대표 요소는 다음에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첫째로는,
자, 역사는 과거에 있었던 사실이며 역사가 남아있는 증거의 일각의 사실로 역사를 서술한다 입장이다. 그리고 포스트 모더니즘 관점이 있죠. 자, 포스트 모더니즘 역사 인식으로 그 역사는 과거를 해석하는 것이 어떤 해석이 더 정확한지 판단할 수 있는 건 객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게 객관적 입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 역사는 과거를 해석하는 것으로 시대와 상황에 따라 해석이 바뀌긴 하지만 좀 설득력 있는 해석이 존재한다. 객관적 기준은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좀더 설득력 해석은 존재한다는 거죠. 예. 자, 그런데 이제 교사의 역사에 대한 인식과 교사가 구성하는 수업의 방향이 항상 일치하지 않는다는 연구도 있다. 그러니까 역사론과 역사 교육관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존재한다는 거죠. 역사의 본질이 해석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함에도 해석적 입장은 이제 여기 포스트 모더니즘 입장이죠. 생각해도 학생들이 이를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현실 속에서는 명확하게 가르쳐야 시험도 낼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사는 역사학에 대한 인식과 역사 교과에 대한 인식, 그러니까 역사관과 이건 역사관이죠. 역사 교육관이죠. 그래서 발생하지 일치한 불일치하는 데서 발생을 볼수 있다 이런 것도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네 번째 특징을 볼게요. 자, 교사의 역사 교육과 교과에 대한 인식은 학문으로서 역사관이나 학교에서 가르친 교과로서 역사 인식이다. 요거는 앞에서 이제 말하는 그 뭐냐면 역사 교과에 대한 인식은 여기 교과로서의 역사 인식이죠. 학교에서 가르친 교과 역사, 예, 그래서 역사 교육관을 얘기해. 자, 그래서 이제 요거 보면 학생들이 알아야 할 역사 무엇인가에 대한 교사의 관점, 역사에서 교육적으로 가르쳐야 할 가치가 있는 학습 내용이 무엇인가에 대한 교사의 관점을 의미하며 역사학과 학생에 대한 이해가 종합되어 나타난 인식으로 볼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는 연구자에 따라서 표현을 이제 용어 쓰는데 역사 교육관, 역사 교육의 활용성, 역사 교육의 목적이라는 용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주가 있어요. 예. 그래서 주 보면 역사 교육관도 있고 역사 교육 목적인데 이주 내용도 뭐냐면 좀 보세요. 네, 가끔씩 이게 여기 나오더라고. 올해도 이번에 첫 걸음에 나온 것들 보면 그주 내용에서 나온 게 있어요. 주 내용에서. 예. 네. 네. 그래서 이제 역사 교육관에 대한 김한종 교수님의 정의가 있죠. 자, 그는 역사 교육관을 역사 교과의 성격이나 목적에 대한 관점이라고 정의하고 교사는 역사 교육관에서 역사학에 대한 관점, 역사적 사고방식, 역사 사실에 대한 인식, 그 역사 사실 객관성에 대한 견해, 역사 전반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와 같은 역사 한 분야에 관한 관점에 영향을 미친다 본다. 뭐 이렇게 이제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역사 교육의 목적 부분을 볼게요. 그래서 백은지 님이, 이게 교수인지 뭐 강사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은. 네. 그래서 역사 교육의 목적을 역사 교사가 자신의 역사 수업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어떠한 변화를 기대했는가를 물음에 대한 역사 교사의 답으로 역사 교사가 학교에서 역사 과목을 가르칠 때 가지는 교육적 의도 개념화됐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교사의 역사 교과에 대한 인식은 저마다 다를 수 있다. 역사 교육과는 다를 수 있다는. 그래서 여기에서 세 가지 입장이 있다는 거죠. 첫째는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 여기는 입장. 그냥 두 번째 케이스는 역사학이나 학문적 지식이 구성되는 방식 또는 역사 지식의 구성적 해석적 입장을 강조하는 것. 그 다음에 민주시민의 어떤 소양으로서 함양된 중요시 여기 있죠. 세 가지 유형인데 그 밑에 보시면 이제 각각의 내용들이 있어요. 뭐 장단점이 있고 특징도 있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입장은 이제 보는 입장에 서 있는 교사들은 주로 역사 교육 과정을 구성해서 내용 지식의 습득이나 정체성을 골지시키는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역사 지식의 구성적 해석적 입장이나 뭐 학문의 지식적 구성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교사들은 이제 내용인데 첫 번째는 요 방법을 강조해. 그래서 요번에 내용 방법 나왔잖아요. 요거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입장에 이제 교사들은 학생들이 역사가 연구 과정이나 역사 사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이렇게 이제 입장이야. 자, 그래서 일종의 사학사 정도는 알아야 된다. 이런 것들 이제 연결돼서 볼수 있고 민주시민의 소양을 함양하는 거. 요거는 이제 교육 과정의 궁극적인 목적이죠. 그래서 이제 교수 용역교부터 해서 지금까지
사회과의 최종 목적은 뭐예요? 민주시민의 소양 함양이야. 민주시민 양성. 근데 아마 이거는 미국의 영향을 받은 것 같아. 미국도 이제 사회과의 최종적인 그 공적 목적이 민주시민의 양성이거든요. 자, 하여튼 여기 보면 세 번째 입장에서 교사들은 역사 수업은 학생들의 삶과 연관성을 강조해 생활하고 연결된다는 거죠. 현지에서의 문제 해결을 중시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케이스 이렇게 각각 특징들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처럼 교사의 역사 교과에 대한 인식에 따라 교사의 구성하는 교육 과정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있는데 그 관련된 예를 사례를 이제 좀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배움의 공동체 수업 철학을 적용하여 수업을 실행하는 두 명의 중학교 교사의 수업사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두 교사는 학생의 학습을 중시하는 공통의 지향을 갖고 협력적으로 수업하는 것을 구성하는 것을 불구하고 교사의 역사 인식과 역사적 효용성에 따라 학습량의 수준, 학습 활동, 핵심 직면, 그다음 교수 학습 방법, 수업에서 강조점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한 번쯤 역사적 사실 흐름을 제대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교사는 사실과 개념에 대한 명료하게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을 선호한다. 그래서 요 케이스 배움의 공동체 뭐 수업 철학을 적용해서 뭐 있는 거 있죠? 요 케이스는 사례는 뭐와 연결될 수 있는 사례요? 역사의 전체 흐름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 여기는 입장.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사다시 기역과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연결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면, 현실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생각해 보도록 하는 것이 학생의 상에 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사는 역사 지식의 양 자체보다는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줄 수 있는 수업을 구성한다. 요거는 뭐와 연결돼요? 앞에서 이제 얘기한 민주시민으로서의 어떤 소양으로서 함양이죠. 소통을 강조해. 현실 문제 강조하고. 그래서 요거는 이제 4-D번. 다 연결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역사 교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무엇을 가르친가의 내용의 선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 내용 선정 관련된 4대 연구가 있어요. 세 가지 경우가 내용 선정에 또 영향을 준다. 이런 내용인데, 역사 교과에 대한 인식. 중학교 역사에서 가르칠 세계사 내용 선정하는 과정에서 역사적 사실을 중요시한 교사는 고등학교 세계사를 그 뭐냐면 선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만큼 중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가르쳐야 할 것은 다 가르쳐야 하는 입장을 견지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뭐와 좀 연결돼서 4-기획과 연결돼 있죠? 얘가 앞에 있는 뭐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내용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하는 입장이죠. 반면에 현재 사회의 문제를 중요시 여기는 해결 중요시 교사는 어차피 세계에서 교과서의 모든 내용을 가르칠 수 없을 만큼 뺄 것을 각각 빼야 된다고 주장했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민주시민으로서의 소양과 함양이니까 내용보다는 생활 형태나 뭐 현실 참여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4-D급과 연결이죠.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입장일 때는 좀 중학교 역사에서 세계사를 좀 제대로 좀 가르치고 좀 넘어왔으면 좋겠거든요. 이런 교사들 때문에 이게 4-D 같은 교사들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이제 세계사나 동아시아 가르치기 힘들어. 예. 중학교에서 거의 세계사를 안 배워왔어. 그러니까 세계사 내용을 다시 가르쳐야 돼. 시간 너무 잡아먹어. 기본적인 내용도 모르고 하니까. 예. 하여튼 이거는 뭐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건너뛰고. 자, 그러면 이제 각각의 이제 문제점의 한계가 있어요. 한계를 볼게요. 세 가지 케이스 한계를 이제 얘기했는데, 첫 번째 유형의 한계. 그러니까 역사의 전체 흐름과 내용을 강조하는 입장이죠. 자, 여기에서는 역사의 전체적인 흐름과 한계점에 대한 내용이죠. 한계점. 그래서 강조하는 입장에 대해서는 지식 위주의 암기 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검색만 하면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는 21세기 세계에는 적합하지 않은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요즘에 뭐챗 GPT 같은 것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면 이제 구글에서 답변해주고, 그 책에서 이제, 구글인가요? 하여튼, 챗 GPT에서 답변해주고 그런데,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게, 자기가 뭘 알아야지 검색도 할수 있고, 어느 것을 중요시 여기는지 알수 있는 거잖아. 예. 아니, 뭐, 모르면 그냥 검색할 수도 없고,
검색해도 그 그대로 그냥 이게 역사에 사실 맞는지 안 맞는지도 올거 아니에요.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래서 니은을 보면 역사 해석에 대해 성격을 이해하고 역사가처럼 생각하고 하는 목적을 삼는 역사서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니은 같은 경우는 여기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앞에 보면 역사학이나 학문적 지식을 구성하는 방식, 역사 지식의 구성적 해석적 성격을 강조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두 번째 입장의 교사, 이거는 학생들이 역사가 연구 과정이나 역사 해석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까지 구성한다 입장이에요. 네. 다시 좀 환기시키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역사가처럼 역사 해석적 성격을 이해하고 역사가처럼 역사적 사고하는 걸 목적으로 삼는 역사서의 경우에는 사고를 기능할 수 있으며 학생들 실제상과 연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학생들이 어렵거나 흥미를 주지 못하는 비판이 있다. 이게 문제점이죠. 그 다음에 디귿 관련돼서 민주시민으로서 소양학을 강조하는 경우 역사적 사실을 평화, 인권, 다문화, 공정 같은 민주주의 덕목을 기르기 위한 수단을 활용함으로써 결과적 역사교육을 시민교육을 위한 도구가 될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시민교육을 목적으로 맞춰서 그 역사 사실을 기계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목적적 역사 해석을 변질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현재적 관점의 역사조사 뭐 현재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비판 내용인데 요거는 남색 책에 보면 역사교육 목적에 보면 니 하이트 논쟁 있죠. 요거와 연결시켜서 한번 이해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자가 생각하는 그 올바른 자세가 나오죠. 그래서 자신이 지향하고 있는 역사교육관에 대한 인식의 기초에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 어떤 문제점이 나타나는지를 살피고 이를 경계한 자세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제 자신이 생각하는 올바른 자세 내용이 여기에서 또 언급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좀 읽다 보면 이첫 번째 케이스하고 그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많이 언급돼 있는데 요두 번째 케이스에 대해서는 뭐 여기 특징하고 뒤에 한 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된 사례 연구가 없어. 근데 그 사례 연구가 뒷장에 있어. 좀 뒤에. 그래서 왜 여기 앞에다 좀 배치시켜야 되는데 좀 뒷장에다 배치시켜 놨더라고요. 그래서 요걸 좀 읽고 다음 장을 넘어갈게요. 57페이지 보세요. 뒤에 있거든요, 이게. 쭉쭉 넘어가세요. 쭉쭉. 자,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케이스가 여기 있어요. 여기 사례 연구. 그래서 이제 앞에서 두 번째 케이스에 뭐냐면 그 역사학이나 학문적 지식 구성 방식을 가르칠 경우 중요한 생각하는 거 있죠? 예. 그래서 역사교육권 앞에 있는 두 번째 케이스. 자, 그래서 역사학이나 학문적 지식을 구성하는 방식을 가르칠 경우에 중요하다고 생각한 교사는 이러한 이제 자신의 수업 철학을 실현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 사례이다 해가지고 1-6번에 있거든요. 그럼 1-6번 내용을 한번 볼게요. 이게 되게 많네. 예.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중요한 부분만 읽고 넘어갈게요. 자, 교사 2는 서로 다른 역사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그 학생들 스스로 사료의 역사적 의미를 추론하며 역사적 담론을 재구성한 것을 학습 목표로 삼고 있다. 자, 이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교사가 특정한 시대와 주제에 대한 완결적 형태의 설명을 제시하기보다는 연구 방법이 쭉 나오죠. 사료를 바탕으로 해당 시대의 사회상이나 시대적 특징을 직접 해석할 수 있는 학습 경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자, 이에 교사 2는 학기 초부터 각 차시마다 주요 질문을 설정하고 사료에 대한 탐구를 바탕으로 중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구성했다. 그래서 각 차시별로 중심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교사 2는 해당 시기의 주제와 관련된 연구사를 정리하고 교과서 서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교과 교육 시대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이제 서술한 거. 그래서 쭉 얘기하고 교사 2는 이에 대한 대안적 서사를 모색하면서 앞에 있는 교과서사 외에도 대안적 서사를 모사한다는 거야. 그래서 교육과정에 제시된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차시를 구분하여 각 차시의 중심 질문을 하고 중심 질문을 답하기 위해 필요한 사료를 선정했다. 자, 이런 내용이야.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학문적 지식의 구성 방식, 그 관련된 케이스와 관련된 사례죠. 자, 그러면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례에서는 1-6번 사례에서는 교사는 자신이 생각하는 역사학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들에게 직접 사료를 읽고 해석하여 중심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고요. 아, 이게 아닌데, 갑자기.
예를 보면 가르친 주제를 선정하고 학생들이 탐구하기에 적정한 중심 질문을 만들기 위해서 교사는 현행 교육과정 교과서를 분석하고 교사 자신이 학생들이 고려시대에 이해하는 방식을 성찰하며 교과서 서사를 비판적 분석하고 해당 주제에 관련된 연구 성과를 검토했다. 자, 이러한 분석을 기초로 기존의 교과서의 서사를 해체하는 방식으로 중심 질문을 구성했다. 이렇겠죠. 그럼 중심 질문, 기존의 교과서에 있는 해석과 달리 자신의 대안적 서사를 뭐냐면 모색하는 과정에서 여기에서 이걸 학생들에게 그냥 알려준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깨고 싶은 거, 중심 질문을 던지면서 학생들 이제 기존의 서사를 깨고 교과서에 있는 서사를 깨고 그 뭐냐 대안적 서사를 이제 알려주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자료 분석도 하고. 그래서 이두 번째 케이스는 여기 뒤에 있어. 아마 여기 뒤에 이제 내용 구성하고 연결돼서 교과서 분석하고 연결돼서 나온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여기에서 요거와 연결돼서 좀 봐야지 좀 이게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하고 연결돼 있다. 요 사례가. 그래서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계획 단계에서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그 역사과 국가 교육 과정의 교과서 분석이에요. 이걸 이제 계획 단계에서 고려할 사항들 볼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좀 보면 슐만의 이론이 나와요. 슐만의 이론은 파란 책도 나오고 뭐 노란 책도 나오고 남색 책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체가 예전에 기초에 자주 언급됐던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는 잠깐 이제 그 앞부분에 뒤에 이제 논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국가교육과정에 관련된 것을 설명해서 술만의 내용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이 술만은 그 남색책이나 그 내용에서 이제 보고 여기에서는 이제 읽기만 할게요. 자, 그래서 술만은 교사가 수업을 구성하고 실행할 때 필요한 지식을 뭐 내용 지식이라든지 교수 내용 지식, 그다음에 교육과정 지식 세 가지 나눴죠. 원래는 이제 일곱 가지 나눈 건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이세 가지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러니까 교육과정은 정의를 내고 있어요. 이게 이제 국가 교육과정하고 연결돼 있으니까 얘기한 것 같아요. 일정한 단계에서 어떤 주제나 교과를 가르치기 위해서 보완된 1년의 프로그램 및 그와 관련된 교육과정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지식을 의미한다. 요걸 교육과정 지식이 정의인데 요거 외워두세요. 그냥 암기. 이거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거야. 예. 그래서 교육과정 지식이 정의 쓰라고 나왔어요. 자, 현재 그 교사가 주어진 상황과 단계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교육과정 자료에 어떤 것이 있는지, 그 가운데 어떠한 자료를 선택할지, 또 이전 학년에 배웠거나 다른 학년에 배울 내용이 무엇인지, 또 다른 교과에서 무엇을 학습하는지에 대한 파악하는 것이 교육과정 지식에 포함된다. 그래서 이제 국가교육과정 체제를 취하고 있는 한국에서는 그 국가교육과정 문서를 통해서 출마에 많은 교육과정 지식을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국가교육과정 문서는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계획된 그 교육과정의 특징이 문서화됐다고 돼 있잖아요. 요거와 연결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15년 개정교육과정이니 뭐 22년 개정교육과정이니 총론이나 각 과목의 이제 그 교육과정 있죠. 다 문서화돼 있잖아. 그 문서를 읽고 해석해서 단위 학교나 교사들이 적용하고 교과서에 집필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이 국가교육과정은 슐만이만 교육과정 지식과 연결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왜 국가교육과정이 필요한가? 그걸 이제 얘기하고 있어. 자, 첫 번째는 필요성을 얘기하면, 자, 국가교육과정 문서에 대한 검토, 학생들의 학년별 학습 경험, 다른 교과들의 학습 경험을 종합하여 교육과정 지식을 축적하는 교사의 교육과정 구성이 필수적이다는 거야. 그래서 교육과정 구성의 필수적 요소로서 이렇게 국가교육과정에 대한 검토가 들어갔다.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고요. 자, 여기 두 번째 보면, 자, 국가교육과정 제시되고 있는 역사교과의 목표, 내용체계와 성취 기준에 대한 분석은 가르치는 교과에 적절한 내용과 주제를 선정하고 이에 적합한 수업 방식을 구상한 기본을 틀어낸다. 필요성이 두 번째 내용이죠.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이 있다는 걸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러면 여기에서 국가교육과정 분석의 분석 크게 세 수준으로 나누고 있다. 그렇죠? 그래서 크게 이제 세 개로 나누고 여기까지 세 개죠. 이걸 이제 기반으로 해서 이걸 이제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를 하고 있어요. 요게 세개 기반을 바탕으로 구체 방법들을 이제 제시하고 있는데 요게 구체 방법 같은 경우에는 한 대여섯 개 돼요. 예, 읽어보면서 좀 보죠. 자, 여기 보면
자, 국가교육과제 분석은 크게 세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연구 성과를 얘기하는 거야. 첫째는 그 초, 중,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역사교과의 전체 틀을 파악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사 자신이 가르치는 과목의 목표와 내용 체계를 분석하여 해당 과목을 가르치기 위해 기본적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고, 셋째는 성취 기준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가르칠 내용을 구체화시킨 거다. 이거 성취 기준 자주 나오죠. 이 성취 기준에서 자주 언급됐기 때문에 여러분도 교육과정 그 읽으실 때 성취 기준을 좀 많이 봐주세요. 요즘에 최근에 학교에서 성취 기준 되게 강조하고 있는 분위기거든요. 그래서 임용에서도 성취 기준을 가지고 문제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뭐 교육과정 관련된 문제도 나올 수도 있고요. 성취 기준을 주제로 해가지고 또 문제를 낼수 있죠. 예.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러면 요걸 바탕으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볼게요. 예, 국가교육과정을 통해서 그 관련된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첫 번째로는, 자, 국가교육과정 문서를 통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편성된 역사 과목대 내용 체계를 파악함으로써 학교 역사교육 전체 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초, 중, 고등학교 각 학급에 어떤 과목이 배치되는지, 각 과목에 다루는 내용의 범위가 어떤지 살펴보면서 각 학교급에 어떤 내용을 어느 정도 배운지 파악하는 거다. 제가 예를 들어 갖고 2015년 개정교육과정 중학교 역사의 경우에는 역사에는 세계사, 역사에는 한국사를 구성되어 있잖아요. 예. 그 이유는 이제 세계사를 거의 건너뛰니까 이제 여기를 배치시킨 것 같아.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뭐 중학교 3학년,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되어 있고, 중학 역사 2의 경우에 정근대사 5개 대주제, 근현대사가 1개 대주제로 편성했는데, 이건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근현대사 부분은 어디에서 배우고 나온 거야? 고등학교 때 배운 거죠. 그래서 이제 학교급별로 이렇게 내용 조직을 달리했잖아, 계열별로. 그래서 중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처음으로 세계사를 배우게 되며 한국사의 경우는 정근대사 중심으로 배우게 되면 파악을 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계획 단계에서 이제 현행 교육과정의 특징도 검토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거 국가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이 개정할 당시에 사회 역사학계, 역사교육계, 교육계의 변화와 요구를 반영한다. 요 관련된 내용은 그 파란책에 보면 좀 있어요. 뭐 6차 교육과정, 7차 교육과정 개정할 때 이런 이제 역사학계나 교육학계 사회적 변화 이런 것들이 반영돼 있잖아요. 이거와 관련된 내용이 기술돼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이전 교육과정과 비교했을 때 달라진 점이 무엇이며 현행 교육과정을 새롭게 강조하고 있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2015년 개정교육과정 역량, 요거 기출이 나왔던 거죠. 자주 나오는 거 다섯 개 역량 있잖아요. 예. 그래서 역량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도입됐고, 이에 따라 역사과에서 다섯 개 역사교과 역량이 설정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임용시험 볼때 역사교과 역량 예고 두세요, 이거. 내년까지는 15년 개정교육과정이니까 나올 가능성이 있어. 뭐, 내후년에는 잘 모르겠지만, 예. 그래서 올해나 내년까지는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예고 둬요. 예. 자, 그래서 국가교육과정 역량을 도입한 배경이 무엇인지, 역사교과 역량에 대해서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 자신의 교육과정에 어떻게 반영되어야 할지를 생각을 해보자. 그왜 도입한 배경이 뭐죠? 저잘 모르겠는데, 이거 좀 알려주지. 예. 하여튼 예시만 적어놓고 그게 딱 끝났는데. 자, 그다음에 그세 번째로 볼게요. 그세 번째는 이제 뭐냐면, 그 앞에서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이제 역사과와 교육과정의 교과서 분석이잖아요. 그러니까 뒤까지 앞에는 얘기한 건첫 번째, 두 번째 얘기한 거는 교육과정 분석 관련된 내용이고, 여기에서는 이제 역사 교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예. 교과 관련된 분석, 교과서 관련된 분석 내용이죠. 자, 그래서 교사가 가르칠 과목의 목표와 내용 체계는 구체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는 학년 단위 혹은 학기 단위 연간 계획 수입과 같이 자신이 가르쳐야 할 과목의 목표가 무엇인지, 이를 위해서 어떤 내용이 어떤 순서로 가르칠지 밑그림을 그리는데 도움이 된다. 예를 들어서, 아, 제가 잘못 봤네요. 세 번째가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이네. 교육과정. 네. 세 번째가 교육과정이고, 네 번째부터 이제 뭐냐면, 교과서 관련된 거예요. 내용 조직 관련된 내용이 있으니까, 아, 잠깐 하려고 했어, 제가. 다시 할게요. 제가 하려고 했는데, 네 번째, 다섯 번째까지가, 여기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저도 보다가 좀 헷갈렸는데.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이고, 요세 번째부터 교육과정 안에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서로 연결시켜서 봐야 된다. 내용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가 교과 교육과정 관련된 내용이고, 그리고 세 번째 이후부터는 교육과정과 교과서를 분석해서 해야 된다. 그래서 교육과정과 서로 연결시켜서 본 거예요. 예. 이렇게 이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 이후부터의 내용은. 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자, 2015년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에서 보면, 역사의 중요한 사건 개념과 이해. 두 번째는 다양한 역사 자료를 비교 분석하고 증거에 기초해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 설명을 구현하는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날 세계에 직면한 문제를 역사적 파악하고 문제를 해결 태도 배양. 그리고 민주 평화 정신에 존중하는 자세 함양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제 제시한 역사 교과에 대한 역사 인식을 보면 요건 앞에서 이제 뭐냐면 역사 교육관의 세 가지 유형이 있죠. 이세 가지 유형과 연결돼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앞에 부분에 얘기했던. 자, 1번과 관련된 거. 1번과 관련된 것은 그 역사 전체적인 흐름 내용에 대한 이해를 중요시하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 역사학이라는 학문적 지식의 구성하는 방식 또는 역사식의 구성적 해석적 방식 두 번째 케이스죠. 예. 그 다음에 3, 4번은 민주시민으로서 소양 함양을 중시, 여기는 입장과 관련됐다. 따라서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그 과목 목표와 자신이 생각한 역사교육과정 목적을 토대로 어떻게 각각의 독립 목표를 달성할지, 특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내용을 어떤 방향을 다룰지, 여러 목표 중에 어떤 목표에 더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될지 생각해 보면서 가르칠 과목의 전반적인 어떤 방향을 구상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결시켜서 이제 보는 건데, 해당 과목의 내용 체계는 어떤 조직 원리에 입각해서 있는지. 그래서 내용 조직 원리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연결되기 방법, 연대기 방법, 주제 중심 방법 이렇게 있죠. 간접적 정보 방법. 예. 자, 그래서 예를 든게 있는데 연대기적 통사로 형태로 조직되었는지, 주제 중심으로 조직되었는지, 문화권 중심으로 조직된 게. 요렇게 이게 교과서의 조직 방법 관련된 내용이 예전부터 좀 많이 나왔죠. 예. 그래서 살펴보는 것이다. 만약 고등학교 세계사를 가르치는 교사라면 2015년 개정교육과정의 세계사 내용 체계를 간접적 접근 방법에 접근했던 이전 교육과정과 달리 전근대 역사를 동아시아, 소아시아, 그다음 인도, 유럽, 아메리카 세 지역을 구분하여 지역별 대주제를 구성하고 파악된다. 자, 그러면 여기 뒤에 이제 관련된 사료가 그 뒤에 있거든요. 자료가. 예. 여기 보면 1-5번 사례가 이제 나와 있어요. 국가교육과정 분석을 기초한 그 교사의 교육과정 보면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여기 딱 보면 간접적 근본과 강조했던 이전의 교육과정은 뭘까요? 이거는 09년 개정교육과정을 얘기죠. 그리고 이제 실행되지 않았지만 07년 개정교육과정에서 여기도 강조되고 있죠. 그래서 요 관련된 문제가 예전에 07년 개정교육과정 관련돼서 한번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5년 개정교육과정에서 간접적 근본 방법이 아예 다루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에서는 여기가 중심이야. 근데 여기에서는 여기 보면 지역 세계라는 게 지역별. 그러니까 이제 지역 세계라는 개념이 있어요. 15년 개정 교육 과정을 보면 그 여기를 이제 중심으로 해갖고 그 안에서 부수적 간접적 접근 방법도 이제 강조하고 있어. 교류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여기는 요게 중심이고 15년 개정 교육 과정은 요게 중심인데 부차적으로 요걸 좀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요게 4대 1-5번의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어. 이해할 수 있죠? 이건 좀 이따 읽어볼게요. 자, 그리고 이러한 조직 방식에 취하게 될 취지 혹은 이론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러한 조직 방식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그래서 예전에 뭐 간접적 점검하기 단점 나오는 거,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되겠죠? 기초문에 그런 게 나왔죠? 자, 이러한 방식이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에게 적절한지, 이러한 내용 체계에 대한 내용을 조직할지 아니면, 다른 내용 조직 방식을 취할지에 대한 걸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사례 1-5번은 연관계획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가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분석한 뒤 이를 재구성한 것이다. 그래서 사례 연구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중학교 2학년 역사 과목을 맡게 된 교사 D는 새학기를 준비하면서 연간 지도 계획을 작성하고 있다. 먼저 2015년 중학교 역사교육과정 내용 체계를 살펴봤던 교사 D는 역사교육과정은
공군형 개정교육과는 달리 세계사 영역과 한국사 영역이 분리됐으며, 앞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역사 1은 세계사, 역사 2는 한국사 이렇게 돼 있죠. 한국사 영역보다 세계사 영역을 먼저 학습하고 구성됐음을 파악한다. 또 세계사 영역의 경우 지역 간의 상호 관련성을 강조하면서 앞에서 얘기했지만 15년 개정교육과정이 상대적으로 이런 간접적 접근 방법에 대해서 좀 비중이 낮지만 언급됐다고 했죠. 부수적으로. 그리고 강조하면서 하나의 대주지 안에 여러 지역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는 점도 알수 있다. 그래서 지역 역사를 강조한다. 지역 세계 역사. 예. 그래서 지역 세계 역사는 이제 문화권하고 연결돼서 볼수 있어요. 물론 완전한 건 아니지만, 자 예를 들어 지역 세계 교류가 변화하는 대주지 안에 여기 보면 부차적으로 상호 관련성 내용도 있죠. 몽골 제국의 문화 교류, 동아시아 지역의 질서 변화, 서아시아의 북아프리카 지역 질서 변화, 신한국 개척과 유럽 지역의 질서 변화 네 가지 소주제를 포함하고 있다. 즉 같은 시대의 여러 지역 개의 역사를 하나의 대주제에서 다루면서 아프리카, 유럽,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류의 확대 과정과 지역 질서의 변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특히 몽골 제국의 교류 확대에 미친 영향, 신한국 개척 이후에 무역 확대 세계 여러 지역 가정 변화를 강조했다. 그래서 여러 지역이 서로 관련을 맺으면서 발전하였으면 이해하도록 할 구성이다. 그다음에 다음으로 교사 D는 세계사 내용 체제를 살펴봤다. 그 결과 고등학교 이제 세계사는 전근대 역사를 동아시아, 서아시아, 인도, 유럽, 아메리카 세 지역으로 구분하고요. 지역별로 대주제로 구성하면 알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교사 D는 각 지역의 위치나 각 나라의 역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생들이 동시에 전개된 여러 지역의 역사를 학습하고 각 지역 간의 상호작용까지 학습하는 무리라고 판단했다.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 학생들을 이해하는 거죠. 요 부분은 뒤에 있어요. 예, 요 장은 뒤에 좀더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가르칠 때 학생들이 어렵다 그렇게 얘기했고, 그다음 이에 교사 D는 현행 교육과정의 고등학교 세계사 내용 체계가 중학교에 더 적합하며 중학교 역사 세계사 내용의 체계는 고등학교에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자, 이러한 교과서 분석을 기초로 교사 D는 전근대 세계사 영역을 지역별로 재조직하는 방식으로 대단원을 구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관 계획표를 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과정에 따라서 교과서를 만드는데 교과서를 교육과정과 또 연결시켜갖고 분석을 해갖고 연관계획을 작성했다. 이렇게 내용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교사 D는 세계사를 상식을 늘려주는 과목이라 인식했다. 요거 좀 기억해 주세요. 요거 관련돼가지고 뒤에 또 나와요. 자, 그래서 세계사 교육의 목표를 비교사적 이해나 교조사적 이해보다는 교양이나 상식을 갖추는데 돕는데 두고 있기 때문이다. 교사적 이해에 적합한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단원체를 합체하고 지역별로 대단원을 재구성했다. 뭐 이렇게 내용도 있고요. 자, 그래서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에 쓰이는 교과서 내용을 분석하면서 이 교과서가 학생들 이해에 맞지 않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이제 뭐냐면 해체해갖고 재구성한 거죠. 그 교사 뒤에 이제 뭐냐면 주요 목표가 세계사는 상식을 늘려주는 과목이다. 교양 과목이다. 이런 거죠. 거기에 맞춰서 내용 조직을 했는데, 자, 이 관련된 내용 쭉 읽어볼게요. 자, 이 사례에서 교사 D는 연관 계획표를 작성하기 위해서 먼저 국가 교육과정 내용 체제의 특징을 분석했다. 그러나 이 교사는 이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자신이 판단한 학생의 역사 이해 수준과 자신이 생각하는 그 세계사 교육 목표, 여기에서 세계사 교육 목표가 뭐야? 상식을 뭐냐면 늘려주는. 자, 요걸 이제 기초해서 국가교육과정을 내용을 재체계, 뭐냐면 체제를 재조직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래서 대단원 체제를 해체해서 지역별로 대단원을 재구성하는 방법 채택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보면, 대단원 혹은 중단원 수준에서 단원별 교육 목표나 학습의 방향을 설정하고, 차시 수업에 다뤄야 할 주제나 기본 개념을 정하기 위해서 성취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예. 그래서 교과서나 교육과정 분석 과정에서 이제 성취 기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 필요하냐는 데서는 여기 나와 있죠. 성취 기준은 가르치는 내용에 대한 구체적 방향을 안내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는데, 자, 현재 가르치고 있는 그 과목의 성취 기준뿐만 아니라
가해치고자 하는 주제와 관련된 다른 역사 과목의 성취 기준도 검토하여 다른 학교급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학습이 어떻게 이루어진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중학교의 경우라면 해당 주제에 관련해서 초등학교 학습했던 내용과 추후 고등학교 학습 내용을 살피는 것은 해당 주제에 대한 학생의 성인 지식을 확인하고 현재 수업을 가르친 내용의 범위와 수준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역사 이외에 다른 과목에서 해당 주제에 대한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은지, 만약 그랬다면 어떤 학습이 학습하게 되는지, 어떤 방향에서 관점과 어떻게 배우는지에 대해서 해당 성취 기준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제 역사 외에도 뭐 사회과 관련된 내용들 찾아보시면 될것 같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이제 1929년 대공황을 이제 가르치러 간다. 그러면 애들이 이제 어느 정도 경제적 지식이 있어야지 뭐 디플레이션 개념이라든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경제 뭐 관련된 그 교과서를 보고 성취 수준을 보고 애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해당 과목과 연계 혹은 통합하여 교육 과정을 구성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다. 융합형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2년 교육 과정 보면 이 융합 관련된 내용이 자주 나와. 이 부분이 사회과 융합하고 관련돼서 보시면 될것 같고. 자, 니은을 보면 성취 기준을 분석할 때는 이전 교육 과정과 비교 검토한 걸 필요하다. 그래서 성취 기준은 역사학계 이루어진 성취 기준에는 역사학계 잠깐만요. 잘못했네. 네. 자, 성취 기준에는 역사학계에 이루어진 새로운 연구 성과를 기초해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기도 하며 새로운 학설이 자리 잡게 됨에 따라 역사 해석의 변화가 나타나게 한다. 또한 학습 량의 강추기 위해서 혹은 새로운 연구 성과를 기초하여 지금까지 중요하게 다루었던 주제나 사건의 성취 기준을 삭제되거나 비중을 축소하기도 한다. 따라서 새롭게 추가된 내용을 단지 낯설고 어렵다는 이유로 교수 학습에 배제되거나 기존에 중요하게 가르쳤던 내용을 간성적으로 그대로 가르치기보다는 성취 기준의 진술에 나타난 변화가 무엇인지, 이러한 변화 배경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자신의 수업에 어떻게 반영하는지 생각해 본다. 그래서 앞에 제가 이제 예문 내용 중을 좀 보면, 뭐, 기타사 있죠? 뭐 인도사, 뭐, 인도사인지 중동사인지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고 해서 뭐, 뒤에 이제 조그맣게 이제 간략하게 가시는 그런 경우에는 좀 맞지가 않다. 성취 기준에. 성취 기준 분명히 있는데 그걸 가르치지 않고, 그대로 가르치지 않고 교사가 잘못돼도 이걸 뭐 축소해갖고 기타사 등등 해갖고, 비중을 적게 둬서 가르치는 문제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대단원, 중단원 수준의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는 교과서에 대한 검토가 함께 이루어진다. 이때 해당 시기에 혹은 주제와 관련해서 역사학계에 이루어진 연구성과 반영도 병행하는 것이 성취 기준과 교과서 분석에 도움이 될수 있다. 자, 이처럼 교사 자신의 역사관이나 역사교육관 해당 주제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성취 기준 및 교과서의 역사 해석 및 역사서사를 비판적으로 분석하는 데 해당 단원의 주제에 어떻게 가르치는지 구체적인 방향을 수립하는데 기초인 자료가 된다. 해놓고 사례 1-6번이 있는데 요거는 아마 이제 그 앞부분에 교육과정과 교과서 비판 관련된 내용을 언급한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미리 이제 앞에 역사 교육 철학과나 관련돼서 연결돼서 얘기했어. 두 번째 케이스 사례로 여기에서 이제 역사 교육과 관련된 그두 번째 케이스 관련된 내용을 제가 언급했고요. 그다음에 좀 읽어보시고. 자, 그 다음에 계획할 때또 고려할 점이 세 가지가 뭐냐면, 학생에 대한 이해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교사 교육 과정을 계획할 때 학생에 대한 이해를 고려해야 된다. 그 필요성이 나오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필요성 내용이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왜 이게 해냐. 당연한 얘기지만, 필요성이 나와. 학생들 역사 이해, 이것들이 이제 보면. 자, 여기 보면 교사 교육까지 필요한 이유는, 하나의 이제 교육사 교육과정은 국가교육과정과 달리 학생의 특성, 수준, 흥미 등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교사들은 학생의 선행 지식, 역사 교과에 대한 태도, 특정 내용을 이해하는 방식, 특정 행동에 활동했을 때 나타나는 학생들의 반응 등을 고려해서 학생들의 역사 이해를 진전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구상하고 이를 시행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교사 교육과정을 고려할 때왜 학생들의 역사 이해에 대한 교류가 필요한지, 요게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관련된
학생의 고정형 방식의 형태에 관련된 연구가 사례 1-7번 관련된 연구죠. 그래서 이제 이 학생들의 이해수준을 고려해서 교사 교육과정을 구성한 사례다 하면서 사례 1-7번 내용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사례 1-7번 두 사례는 특정 주제에 대한 학생의 이해수준을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제 가 교사와 나 교사 내용이 있는데, 자, 일단은 가교사는 이제 뭐냐면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학생들이 어려운 내용을 빼고 뭐냐면 내용 구조를 이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거야. 내용을 빼고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그래서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요거는 이제 뭐냐면 사조에 대한 면밀히 분석 이해 기초의 역사 지식 구성 방식을 경험해서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어려울 것 같아.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그 교사는 이제 그걸 포기해버리고 사료를 통해 당신 삶의 모습을 이해하자. 그래서 수업을 한 거야. 원래 생각과 달리 학생들의 이해를 고려해서 이렇게 했던 방식이죠. 자, 그러면 먼저 내용이 어려워서 뺐다. 이 교사의 케이스를 볼게요. 자, 중학교 역사 교사인 교사 F는 학기 초 연간 계획을 세우면서 동남아시아사 부분을 가르치지 않기로 결정했다. 대부분 그렇죠? 예, 저도 동남아시아사 부분을 가르치지 않은 경우가 많거든요. 이 내용이 복잡하고, 그러니까 내용 자체가 복잡한 것도 있지만, 이런 것도 있어요. 너무 설명이 간략한데 그 안에 너무 많은 걸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동남아시아사는 빼는 경우가 많아. 시험 문제도 안 나오고.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사가 중요하긴 하지만 그 내용이 학생들이 너무 낯설 뿐만 아니라 어려운 용어 가득 차 있어서 학생이 너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해당 부분의 교과서 내용은 왕조 교체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어서 학생들 흥미있거나 이게 없다. 그러니까 그 동남아시아 수많은 역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국가들. 그러니까 거기에 몇 장, 몇 페이지에 집어넣고 뭐 왕조 교체 어쩌고 막 얘기하니까 힘든 거지. 애들 입장일 때는. 저도 힘든데.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번에 이제 동아시아 기행이라는 교과서 책이 있잖아요. 22년 개정 교육과정. 거기에 이제 동아시아 범위에 동남아시아도 집어넣더라고요. 여기 부분에. 자, 하여튼. 나를 보죠. 나는 이제 처음에는 사료를 통해서, 나름대로 그걸 통해서 역사 지식 구성 방식을 경험하려고 했는데 애들이 어려울 것 같아서 생활사 중심으로 이제 뭐냐면 내용 조직을 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자, 교사진은 중학교 역사 교육 과목에 신라사의 동요와 후삼국의 성립이란 주제로 가르치기 위해 3차 시 수업을 구성했다. 1차 시는 이제 신라대 사회 문제점, 2차 시는 호족의 등장과 육두품 성장에 초점을 맞추고, 3차 시는 나도 역사가 신라사회를 개혁한 만들기 주제로 신라대 사회의 개혁안을 작성한 모든 활동을 구성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제 쭉 넘어가서 이에 교사진은 교과서 수록된 신당서 사료 외에도 다른 사료 또 수업 자료를 활용했다. 교사진은 귀족과 농민의 생활을 비교하고 농민의 어떤 그 원인, 농민봉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한 자료를 사용을 활용했다. 그래서 이제 그 교사진은 평소에 사료에 대한 면밀한 분석하고 이해 기초에요. 역사 지식의 구성 방식을 경험화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냐면 학생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학생들은 사료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치밀하게 분석하는 행동은 너무 어렵게 생각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갖고 뭐 생활사 중심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쭉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있고 뒤에 넘어가서 보면 첫 번째 경우, 그러니까 가와 관련된 거죠. 자, 가와 관련된 내용 보면 학생들이 어려운 내용을 빼고 교육과정을 구성했고 사례 나와 관련된 경우, 교사진은 사료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하고 이해 기초하여 역사 지식의 구성 방식을 경험하도록 하는 것은 학생이 지나치게 어렵다고 생각하여 사료를 통해 당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이해하고 비교하는 활동으로 수업을 구성했다. 자, 이처럼 교사들은 학생의 이해 수준에 반영하여 특정한 내용을 혹은 활동을 삭제하거나 그 내용을 비중을 축소하며 때로는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기도 한다. 이렇게 했고요. 자, 두 번째로는 학생에 대한 이해를 고려해서 계획을 세울 경우에는 두 번째 특징 보면, 자, 학생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내용을 조직하고 학습 순서를 정하기도 한다. 그래서 이제
사례 1-5번 가는데 앞에서 이제 제시된 사례를 좀 보세요. 그래서 이제 교사가 중학교 역사 교육 과정에 제시된 세 개가 내용 체계를 조정해서 지역별로 재구성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한 것은 학생들이 각 지역의 지리적 위치 및 역사 사실에 이해가 부족하다고는 교사의 판단 근거 때문이다. 그래서 학생들이 그 아시아 및 한국 근대사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양 근대사를 통해 형성된 근대성이나 근대화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에 근현대사 부분은 세계사 한국사 통합하여 가르칠 때 서양 근대사를 먼저 가르치고 한국 근대사를 가르치는 방식으로 내용을 조직한 것도 학생들의 역사 이해를 고려한 교육과정 구성을 하겠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학생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내용 조직이나 학습 순서를 정할 때그 뭐냐면 유의점. 이건 이제 유의점이 6인데 그러나부터가 유의점이에요. 이런 걸할때좀 뭐냐면 좀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혹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가르치지 않거나 소홀히 할 경우 있죠. 앞에서 얘기했죠. 뭐 기타사나 이런 것들은 이제 빼버리거나 축소하거나 이렇게 하는데 보다 깊이 있는 내용이 고민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유의점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예. 그래서 그 학습 이해하기 쉽도록 너무 이해만 강조하면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아, 예를 들어, 사례 1번, 1-7번. 가 사례에서 학생들은 동남아시아사가 어렵다고 하여 그 판단의 근거가 무엇인지, 또 학생들이 어려운 것이 동남아시아 역사 자체가 아니라 교과 서술 방식 때문이 아닌지, 교과 서술에서 벗어나 국가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바탕으로 교사가 동남아시아의 학습 방향을 다시 설정하고 이에 맞춰 가르치는 내용을 선정하면 학생들이 이들보다 쉽게 이해하지 않을 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다. 더 나아가 이제 사례 1-7번처럼 그 앞에 이제 계속 요거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나 사례처럼 역사적으로 혹은 교육적 의미가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런 선택이 과연 교육적인가 되는 고민도 필요하다. 아, 그 의의제기죠. 예, 가에 대한 의의 문제제기고 나는 문제제기로.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역사 교육, 제가 보니까 역사 교육학자들이 좀 이렇게 현실을 잘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딴 소리 나는 거지. 네. 하여튼 뭐 쓸데없는 거나 해. 자기들 한번 가르쳐 보고 그딴 소리 해야 되는데. 하여튼 뭐, 외워두세요, 그냥.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또세 번째 내용을 볼게요. 계획을 세울 때 학생들이 이해할 때 이제 고려할 것을 이제 내용 보면. 자, 이전 학교급에서 학생들을 통해 이전 학교급에서 학습을 통해 혹은 교실 밖에서 이루어진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게 된 학생들의 선행 역사 지식, 역사 인식에 대한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 구성의 기본 방향을 설계한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역사를 가르칠 때 애들이 그 매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이라든지 그 이런 걸 통해서 나름대로 역사 인식을 갖고 들어오거든요. 예. 근데 그 역사 인식이라는 자체가 이제 교실에 들어와서 그둘때 교실 수업이 크게 바뀌냐? 쉽게 바뀌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고민해 봐야 돼. 그 교사들이 이제 학생들에 대한 어떤 역사적 인식이 교육 과정에 맞으면 또 사회가 원하는 보편적 통념에 맞으면 뭐 괜찮은데 되게 애들이 이제 뭐 일베 사이트나 뭐 이런 데 가서 이상한 거 배워 갖고 이렇게 할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약간 뭐냐면 균열시켜 갖고 그 뭐냐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이미지나 해석을 균열시켜가지고, 그, 교사가 원하는 이미지? 이런 것들, 해석을 유도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근데 그런 수업이 필요한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또 시간이 나면 원래 이미지도 또 회귀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연구 사례에. 자, 뭐그 내용을 보면. 자, 다음, 사례 1-8번은 교사는 학생들이 역사 인문에 대해 갖고 있는 인식을 조사한 뒤 학생들의 역사 인식의 균열을 일으키고 지적 갈등을 걷게 하면서 이게 이제 약간 5개념 드러내기라고 있어요. 개념 학습에. 그 5개념 개념 학습 드러내기하고 연결시켜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녹색 책에 있는 내용. 그래서 겪게 함으로써 학생들이 각 인문의 행위를 역사적 맥락을 파악하고 나아가 자신이 갖고 있는 역사 인식에 대한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수업을 구성하는 모습이다. 자, 이렇게 학생들의 선행 지식 혹은 역사 인식을 검토할 때 학생들은 교실 밖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역사를 접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얻게 된 역사 지식, 역사 인식을 갖고 교실에 들어오면 이렇게 형성된 역사 인식이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고등학생들이 역사 인문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학생의 이미지는 공식적인 역사 수업, 즉 학교 역사 수업이나 교과서보다는 언론이나 대중매체에서 비롯된 경우가 더 많다. 또한 이런 이미지의 균열을 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수업 직후에도 그 기존 이미지와 다른 이미지가 형성되긴 했으나 수업 후몇 년이 지나면 다시 원래 이미지로 회귀되는 형상들이 보이게 된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사례 연구가 그 위에 있어요. 이미지 그 뭐냐면 균열과 관련된. 그래서 이거 흥성대원군하고 명성황후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자, 고등학교 한국사를 가르친 교사는 H는 다음 달부터 근대 국민 국가 수립 운동이라는 주제로 가르칠 예정이다. 그러니까 교사 H는 해당 주제를 수업을 구성하기 앞서 이 시기의 역사 전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 흥성대원군과 명성황후에 대한 학생들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알고 싶어 했다. 이에 교사 H는 학생들에게 흥성대원군과 명성황후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질문을 주고 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수놓겠다. 자, 이때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이제 학교 외에 대중매체라든지 뭐 인터넷이라든지 뭐 이런 데서 이제 얻게 된 그런 이미지죠. 자,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이제 그쓴 글을 분석한 본 결과 학생은 보수적이고 고집이 센 흥성대원군, 똑똑하고 지혜로운 명성황후 같은 정형화된 이미지를 갖고 있음을 알게 됐다. 또한 학생들은 운명계열화 자주성, 개혁성이나 중고를 통해 이들 인물을 평가했는데 대체적으로 흥성대원군에서는 부정적, 명성황후는 긍정적 평가했다. 자,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교사 H는 그 당시 역사 인물의 행위 등 시대적 조건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수업 목표 삼고 19세기 때 농민봉기, 흥성대원군 개혁, 이모군란과 갑신정변, 동학농민운동, 갑오 을미개혁 등 5차시를 구성했다. 그래서 교사 H는 인물에 대한 이미지 균열을 가하기 위해서 학생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에 어긋나는 자료를 각 차시마다 제공했다. 그래서 뭐냐면 이제 여기는 이거 외에도 이제 있는데 예를 들어 흥성대원군 같은 경우에는 뭔가 보수적이고 고집이 세다 이렇게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람도 나름대로 이제 서양의 문물들을 받아들이려고 했거든요. 물론 개항은 하지 않았지만 예.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왜 흥성대원군이 그 당시 많은 사람들 인기 있는 정치가인가 이걸 좀 알려줄 필요 있죠. 대중들은 명성황후보다 흥성대원군을 더 좋아했어. 그리고 명성황후도 이제 보면 이게 이제 항상 이 사람 보면 그 명성황후 그 민씨 척척지 세력들이 부정부패에 빠졌잖아요. 그런 것도 보여주고 명성황후가 사치가 심하다는 것도 보여주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알려주면 기존에 이제 이분법적으로 이제 보는 그러니까 명성황후 선, 흥성대원군 악 이런 식의 구분이 깨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또한 흥성대원군의 개혁을 다룬 2차식 수업에서는 내가 조선의 최고 집권자라면 어떠한 정책을 펼칠까라는 주제로 글쓰기 활동을 5차식 수업에 흥성대원군과 명성황후에 대한 수업 전과 수업의 생각을 비교하여 글쓰기 활동을 높고 이를 통해 수행평가 과제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미지 균열을 이제 뭐냐면 깨하는 학습 계획이죠. 자, 수업 계획이죠. 그런데 학생들이 무엇을 어렵게 생각하고 무엇을 쉽게 생각하는지 무엇이 흥미 있었는지 특정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방식이나 역사인식이 어떠한지에 대한 교사의 지식은 교사의 직관적 경험에 의한다. 네. 어떤 그래서 경력이 늘어남에 따라서 학생들의 이해도 증가되고 이러한 이해는 학생이 이러한 이해도 항상이 교사의 수업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연구가 이를 뒷받침한다. 물론 수업 경영이 많아질수록 자연스럽게 학생의 역사 이해에 대한 교사의 지식이 축적될 것이다. 그런데 교사가 교육과정 구성과 실행의 주체이고 이를 위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한다면 학생에 대한 이해가 자연스럽게 축적되기 기다리기보다는 좀더더 적극적으로 의식적으로 그걸 노력할 필요가 있죠. 싸우려고. 그래서 의식적으로 적극적으로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의 역사 이해에 대한 지식을 쌓으려고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지식을 쌓는 방법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수업 구성 전 설문조사나 그 다음에 간략한 글쓰기를 통해 해당 주제와 관련된 학생들의 이해 정도나 선행지식, 역사 인식에 대한 것을 점검하고
그러나 학습활동, 학습과제, 수행평가 결과 등을 자유삼아 해당 내용을 학습할 때 나타난 학생들의 이해 양상은 어떠한지, 어떤 변화가 나타난지, 그리고 학생들의 의미 있게 여기는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증적 분석과 연관 태도가 필요하다. 자, 이는 다음에서 논의할 교사 교육과정 성찰과 이어진다. 앞에서 얘기했죠. 이제 계획 관련된 내용인데, 계획 읽어보시면 그 안에 또 이제 실행 관련된 내용도 같이 언급하고 있어요. 수업을 어떻게 실행하고, 어떻게 실행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수업이 끝난 다음에 성찰을 해야 된다. 수업에 대한 성찰. 그래서 그걸 이제 뭐냐면 다음 수업 계획에 또 반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성찰 관련된 내용이야. 예. 자, 그러면 성찰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쭉 나오고 있는데, 보면. 자, 요거 넘어가기 전에 제가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인증번호. 자, 인증번호를 입력을 하셔가지고, 여기 밑에 있는 제가 자료를 열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인증번호는 76325. 76325. 적으셨죠? 76325. 예. 요 강의 인증번호예요. 자, 그러면 이제 필요성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교사 교육과정 구성하고 실행한 뒤 자신의 교육과정에 대한 반성적 성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자신이 구성하고 실행한 교육과정에 대한 성찰,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 개선은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토대가 된다. 그래서 교사의 전문성 향상에 비해서는 성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필요성 관련된 내용이야.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이제 전문성은, 그러니까 교사의 전문성을 얘기해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질문을 제기하고 이를 비판적 관점을 바라볼 때 항상 할수 있다. 그러니까 교사가 국가교육과정 단순히 실행자 혹은 사용자가 아니라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 구성을 실행 주체라고 할때 교육과정을 구성하면서 의도하거나 계획했던 걸 반추하고 실행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돌아보고 그 교육과정의 결과 학생들이 얻게 된 교육적 경험과 학습 결과를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교육과정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과정이 필수적이다. 자, 이러한 그 경험이 축적되고 체계화되는 과정 속에 교육과정이 개선될 수 있으며 교사의 전문성 또한 향상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교사의 전문성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20년 기출문제에 언급돼 있었어요. 그때 답안으로. 예. 그래서 교육과정 재구성 등을 통해서 교사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예시 답안이 예전에 한번 20년 기출문제에 재구성 관련된 문제에서 한번 언급돼 있었거든요. 발색책 내용이지만, 하지만 여기에서 이미 이제 요 내용들이 이제 반영된 것 같아요. 문제에. 자, 하여튼, 교사 교육과정에 대한 성찰에 대해 가장 중요한 것은 해당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어떤 경험을 했으며 어떤 역사 이해를 이루는지 검토할 것이다. 자, 이때 이제 교육과정 실행을 통해 학생들이 얻게 된 경험과 역사 이해에 이해는 경험된 학습된 교육과정에 해당한다. 앞에서 이제 교육과정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종류 중에 경험된 학습된 교육과정 있죠? 요거와 연결돼서 보시면 되고. 자, 학생의 역사 이해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 통로는 학생의 행동 및 학습 양상에 대한 관찰 및 기록, 그 다음에 학생의 작성 학습지, 학생의 발표, 모든 활동 기록, 수행평가 과제, 서술형 답안지, 설문조사 및 면담도 다양하다. 그래서 그 사례 연구가 이제 쭉 있죠. 1-9번 사례 연구가 있고, 그래서 이제 있고, 그래서 1-8번 사례 연구도 이제 앞에서 이제 학생들 역사 인식을 구현 교사 교육 과정의 글쓰기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요. 형성된 건 이걸 이제 사례를 들고 있어요. 다음 1-9번은 앞서 제시한 1-8번의 교사가 그 뭐냐면 5차시 수업이 끝난 후 학생들이 제출한 글쓰기 과제를 평가하면서 학생들 역사 이해를 분석한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자, 요걸 왜 하겠어요? 학생들 어떤 경험을 했는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러면, 이 글쓰기 과제를 평가하면서, 뭐냐면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성찰한 다음에 다음 수업 반영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4대 연구가 1-9번에 있어. 자, 그러면 보면, 자, 수행평가 제시된 글쓰기 과제를 평가했던 앞에 이제 흥성대 연구이나 그 다음에 이제 명성하고 관련된 내용이죠. 교사 H는 학생들의 역사, 학생들의 인문의 이해 양상이 몇 가지 나는 걸 알게 되었다. 자,
자, 이해 과제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학생들의 자료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식과 인물이 이해하는 방식을 몇 가지 유형을 구분했다. 그 결과 많은 학생들은 교사가 제시한 자료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정보를 피상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을 알게 됐다. 또한 주어진 정보를 바탕으로 과거를 재구성했지만 단순히 정보를 나열하거나 고정관념에 의거한 인물을 평가하는 학생의 대다수이며 인물의 행위를 과거의 상황과 맥락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학생은 매우 드문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어. 그러니까 교사가 원래 의도했던 거와 달리 그 뭐냐면 학생들은 단순하게 피상적 인식하고 있다 그거죠. 자, 이에 교사 H는 다음 수업을 준비하면서 이게 차시에 반영해야 될 거냐. 게다가 학생들의 역사 정보에 대한 비판적 이해 능력이 매우 떨어진 점을 고려하여 학습지의 자료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자료에서 제시된 주장과 자신의 생각을 비교 검토하는 활동을 포함시켰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찰을 통해서 이런 학습 결과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뭐냐면 이런 것을 반영을 하는 거죠. 또한 내년에 같은 주제를 가르칠 때 역사적 맥락적 이해하고 과거의 상황이나 조건을 고려해 인물행위를 이해시키는 방법이 무엇인지 더 고민하는 생각한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뭘 뭐냐면 성장을 시킬 수 있죠. 교사의 전문성을 높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보면 사례 1-9번의 교사는 교육과정을 실행하고 난뒤그 학생들의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역사적 인물이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연구자적 관점에서 면밀히 분석했다. 그리고 다음 수업에 계획하는 데 있어 이런 분석 결과를 활용하고 있다. 해당 교육과정에 대한 분석과 성찰은 다음 교육과정을 위한 구성을 위한 토대가 작용되고 있다. 다음 교육과정 구성을 위한 토대도 작용하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자, 교육과정 실행의 결과를 평가하고 이들 이제 반성적으로 성찰한다고 할때 일반적으로 검토가 된 것은 교육과정이 의도했던 바를 학생이 경험하고 성취한가 여부이다. 그래서, 역사교육과정에서 주로 교사가 의도했던 역사 이해에 학생이 도달하는 걸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리고 이제 교육과정이 어떠한 점이 학생들의 역사 이해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 검토해보게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뭐 내용 선정, 내용 조직, 학습 순서와 분량, 그 다음에 학습 활동이나 과제, 학생의 특성 및 이해 수준에 대한 고려 등이 적절했는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또한 교사의 교육과정 실행에 의해도 학생 역사 이해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인들을 살펴봐야 되겠죠, 또. 예를 쭉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해당 주제 이전에 학교급이나 다른 교과목에서 어떻게 다루는지, 영상 매체나 인터넷 등에서 해당 주제가 어떻게 재현되는지, 학생이 살고 있는 지역적 특성이 해당 주제에 대한 학생의 역사 인식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에 대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이런 성찰 혹은 분석 결과 차후 교육과정 구성에 밑거름이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한 교육과정에 대한 반상적 성찰한다는 것은 단순히 교사가 교육과정을 구성하면서 의도하거나 목표를 삼는 것을 학생들이 달성했는가, 그렇지 못한다는 것, 못했다면, 왜 그랬는가에 대한 살펴보는 것이 이상의 의미며, 교사의 의도와 목표 그 자체 혹은 교육과정 구성 이면에 깔려있는 교사의 가정 혹은 역사인식 자체의 문제제기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제기도 파는 거야. 그 의도와 목표, 그 다음에 교육과정 이면에 깔려있는 그 교사의 가정 혹은 역사인식에 대한 문제제기도 필요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서구중심적인 어떤 역사인식인데 스스로 그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면서 개선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사례 연구가 1-4번인데 1-4번은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사 A같이 서아시아와 아프리카, 인도사 같은 경우에는 기말고사 이후에 아주 간단하게 가르치도록 교사교육과정을 구성할 경우 국가교육과정에 비해 해당 내용의 비중이 상당히 축소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학습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기말고사 이후에 학습하도록 하는 점에서 뭐가 깔려있는 거야? 은연중에 서구중심적인 어떤 역사인식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자문할 필요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교사의 가정, 역사인식의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 요와 연결되죠. 서구중심주의 역사인식. 예. 자, 즉 단순히 교사의 교육과정 의도가 학생들이 왜 구현되지 않았는가에 대한 관심에서 더 나아가서 교사 자신의 역사인식의 방법이
하다든가 혹은 교사 자신의 어떤 역사 인식이 인식을 학생들 전달하고자 하는 수업 방식이 과연 역사적인가 할수 있는가? 교사는 학생들 다양한 역사 인식에 대한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혹은 학생들이 갖고 있는 역사 이해를 부적절한 것이며 극복할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가? 것은 아닌가 같은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있다. 그래서 어떤 그 자기 성찰, 자기 비판, 문제 제기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에 앞서 이제 교사의 수업처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한다. 그래서 이에 앞서 언급한 교사의 수업처의 비판적 성찰이 이어진다는 거죠. 앞서 보았듯이 교사는 자신의 교과에 대한 인식, 과목에 대한 인식, 자신의 역사관 및 역사 인식, 학습관과 학생관과 수업관을 통해 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 자신이 배워야 할 교육과정에 선택하기 어렵다는 점을 주목해야 된다. 요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택하기 왜 어렵냐. 이것도 이제 파야 된다는 거죠. 학생에 대한 이해. 그래서 이제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는 그 이유가 쭉 나와 있어요. 한국의 교육 현실에서는 학생은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사가 교사 자신의 신념을 토대로 구성한 교육과정 수용할 처지에 있다. 중요한 것은 학생은 교사가 구성한 교육과정 위에는 다른 교육과정을 접해볼 기회가 없다는 것. 그래서 이제 앞에서 제가 이제 언급했던 교사 중에 상식을 일러주는 세계사란 과목, 세계사를 과목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할 때는 학생들 그것만 듣는 거야. 예. 그래서 1-5번에 이제처럼 상식을 늘려주는 세계사는 과목 인식을 바탕으로 교육과정을 구성한 교사에게서는 수업을 듣는 학생은 존중사적, 비교사적 이해를 기반한 세계사 교육 혹은 민주주의 인권 평화를 중시한 구성한 세계사 교육을 경험할 기회는 없다. 또한, 자, 역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사에게는 에서 배운 학생들은 역사가 구성을 방시한 알 기회가 찾아진다. 그두 번째, 앞에서 언급한 역사 교육과의 첫 번째 케이스로 주로 배웠던 얘들은 두 번째 케이스를 못 본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역사가가 구성하는 방법, 사료 학습을 통해서 그 역사가 지식이 만들어가는 과정, 이걸 알 기회를 찾아가는 거죠. 자, 이런 점을 고려할 때, 교사는 그 자신의 인식과 신념을 토대로 구성한 교육과정으로 인해 학생들이 상실할 수 있는 경험이나 역사 이해가 무엇인지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자, 이는 교육과정 구성의 토대가 되는 교사 자신의 인식과 신념의 타당성, 자신이 추구하는 가치와 의미는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대안적 행위와 가치를 모색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뒤에 나가면이 결론인데 여기는 앞에 있는 내용들을 이제 정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발췌동을 좀 할게요. 여기 중요한 부분만 읽어볼게요. 자, 이 장에서는 이제 교육과정을 국가교육과정과 교사교육과정을 구분하고 역사교육에 있어서 국가교육과정 기능 및 역할, 교사교육과정 의미와 역사과에서 교사교육과정 구성할 때 고려할 점을 살펴봤다. 그래서 이제 교사교육과정 의미와 역할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가교육과정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가 무엇이어야 하는지, 그리고 국가교육과정을 담아야 할 내용의 성격과 정도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그 역사교사가 이제 여기 보면 교실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 즉, 교사교육과정 양상은 매우 다양하다. 그래서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했다고 보시면 돼요. 첫 번째로는 교과서를 중심으로 하되 그 비중이나 순서를 조정하기도 하고, 두 번째로는 국가교육과정 및 성취 기준을 토대로 하되 이에 대한 자신에 대한 분석과 자신의 수업 철학을 바탕으로 재구성하기도 하며 세 번째로는 국가교육과정을 벗어나 자신의 수업 철학과 신념을 기초로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교육과정을 만들기도 한다. 그리고 역사교사 점화 아이고 역사교사들은 저마다 다른 절차와 방식으로 교사교육과정을 구성한다. 자, 그렇지만 이제 각각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뭐냐면 요구할 점이 있어요. 그러나부터가 교사 교육과정 할때 어떤 방식을 하든 다양하지만 공통적으로 해야 되는 거. 여기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는 교사의 역사관 및 역사 교육과정 명료하고 역사과 국가교육과정 및 교과서 분석하는 것을 교사 교육과정을 구성하는 데 도움이 될수 있다. 또한 학생의 역사 이해를 고려해야겠죠. 학생의
그런 역사 이해를 고려해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교육과정 실행 후 그에 대한 반성적으로 성찰하는 것은 교사 교육과정 구성의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수 있다.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밑에 쭉 넘어가서 보면 교사가 계획하고 실행한 교육과정이 학생들의 의미 있는 학습 결과를 이끌어내는지는 지속적으로 연구하며 이를 바탕으로 경험된 지혜를 체계적으로 추출하는 게 필요하다. 이처럼 계획적인 교육과정 구성에 대한 반성적 성찰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과정의 수정 과정이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 교사의 교육과정 역량, 교육과정의 전문성이 향상될 수 있다. 앞에서 이제 얘기한 이런 것들 전문적. 네. 그래서 이거 관련된 내용도 좀 기억하고 전문성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내용이에요. 예. 20년 기출에 나왔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뭐 활동 지혜 갖고 교사 교육과정 구성해 보자는 건 한번 해보세요. 예. 다 좋은 거야. 역사관도 있고 뭐 역사 교육관 이렇게 있죠. 여기에 꼭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계획표 관련된 건데 한번 성취 기준 쭉 쓰고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1장 끝났고요. 두 번째 부분이 역사적 사고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번에 기출이 나왔던 것이 이제 2장과 3장 관련된 내용인데, 역사적 사고 관련된 내용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역사 사고도 이렇게 두 개로 나눠갖고 이제 구성해갖고 강의를 진행을 할게요. 예. 오늘 끝까지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